얼마예요? 잘 아시잖아요. 전에 내 월급 떼먹은 거 있죠? 거기서 까세요. 뭐? 왜요? 싫어요? 그렇게 하시지. 여 뭐. 아, 수고했어요, 언니. 고마워요. 고마워. 왜 연락 안 했니? 정황이 없었어. 나 결혼해. 정말? 부케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네가 받아줄래? 그래. 정말 축하해. 미경아 축하해. 언니 결혼했다. 와줄 거지? 네, 갈게요. 또 가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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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잘 됐다. 나 갈게, 민지야. 야, 우와, 차 죽인다 저거. 미경이 언니 완전히 팔자 고쳤나 봐. 야, 신데렐라가 따로 없다. 아, 근데 저 차가 뭐야 저게? 엔진 괜찮 아니야. 아니야. 신데렐라 저. 아니야. 열심히 일하는 척해 빨리 와. 아, 좋아 하지 마 임마. 이현수야. 생각은 좀 해봤어? 무슨 생각? 아, 생각했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. 그래, 그럴 수도 있겠지. 하지만 널 믿어도 될까? 날 믿어. 잃어버린 너희 아버지의 권리를 내가 반드시 되찾아줄 테니까. 물론 복수도 포함해서. 그럼 너는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?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.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. 내 말에 감동 안 받는구나. 아, 뭘 원하냐니까. 이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쌍카라고 손을 잡은 뒤로 우리 동방을 우습게 보는 놈들이 많이 늘어났어. 야, 이 치사놈 자식아. 넌 닮은 삼키고 쓰면 뱉어? 그래, 너 정치 같은 거 하면 잘하겠다, 너. 너 정말 죽고 싶어?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. 그래, 야, 너같이 돈 있고 힘 있는 놈이 나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되겠지만 말이야. 너 이거 명심해둬. 네가 나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일에 나 끌어들일 순 없어. 강준호. 똑똑히 들어. 주 회장이 옳건 네가 옳건 아무 상관없어. 중요한 건 너같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산다는 사실이야.